자, 또 키워드 쟁점명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7번부터네요. 헌법재판소 편에 들어갔어요. 3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상, 자, 2020하고 헌법이죠. 2020하고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있었고요. 자, 위탄정쟁선거라고 했죠. 위탄정쟁서 선거. 자, 소원,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만 있고, 자, 2차 헌법, 2차 20하고 헌법엔 없었다. 자, 위탄 정쟁 선거. 자, 선거에 관한 소송에, 선거 소송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관장했죠. 자, 5차 개정 헌법. 자, 5차 개정 헌법. 상공하고 헌법. 대탄대. 대탄대로 열렸죠. 자, 이원 본연 심판. 대법원.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위원회라고 했어요. 자, 7차. 상공헌법은 헌법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헌법위원회. 위헌, 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위원회에서 관장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요, 9명, 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 중에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고요. 자,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뽑는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자,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분 보장은 자,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에 응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자, 재판관 정치적 중립성 요구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자, 정당 가입이 안 되고요.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 자, 재판관 회의의 의결 정족수. 자,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초과 출석에 출석으로 개의하고, 자, 출석 재판관 과반수 찬성한다 했죠. 자, 7인에서 3분의 2 초과 출석으로 바뀌었다. 요 개정된 부분 조심해 주시라고 했죠. 자, 헌법재판소의 규칙재정권,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심판 절차와 내부 규율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지정재판부. 자,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만 가능하다고 했죠. 자, 헌법소원 심판만 대상으로 한다. 자, 지정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됐다. 3인. 자, 변론길 출석하여 본안을 질서하며. 기일에 출석해서 본안 진술하면은 자, 기피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자, 독립사건에 대해서는 자, 2명 이상 안 된다. 1명만 기피할 수 있다. 자,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2명 이상은 안 되고, 1명까지만 기피할 수 있다.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 사람이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인지, 자, 당사자가 아니죠. 자, 위헌 법률 심판은 청구리든 피청구리든 없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없다, 위헌 법률 심판은.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한 사람은 위헌 법률 심판 당사자가 아니다. 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은 법원이 하게 되죠, 법원. 자,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구성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죠. 다른 심판 절차에서는 구성대리인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헌법소원에 있어서만 구성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치하가 허용되는지, 치하가 허용된다고 했죠.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서 심판청구 치하가 가능하다. 자, 헌법재판심리 방식은요. 자, 서면 심리하는 걸 알아두라고 했죠. 자, 서면 심리로 하는 게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다. 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열수 있다고 했어요. 자,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자, 헌법재판에서 가장 많이 심사되는 요두 가지가 이제 서면 심리로 한다. 자, 나머지는 구두로 하고요. 종국 결정에 자, 선고와 변론은 심판정 외에서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고 했죠. 자, 선고 변론 둘 다. 자, 변론뿐만 아니라 선고도 심판장 외에서 할수 있다. 자, 181에 181로 심판 기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거리로 재판관이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요 181의 심판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 재판관의 의견을 대립하는 경우 주문을 결정 어떻게 하느냐? 자, 청구인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더하라고 했죠. 자, 청구인에게 유리한 순서. 자, 단순 이원이 가장 유리하니까 3 먼저 가고요. 헌법 불허치. 그 다음에 한정 이원을 더하니까. 자, 재판관 6인이 이상이 될 경우 이제 한정 이원. 한정 이원으로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법이 명문으로 가처분을 허용한 절차는 정권 가라고 외우라고 했죠. 정당해산과 권한쟁이다.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은 좀더 중요한 가중적 요건을 요한다고 했어요. 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자, 가처분 요건은요. 손해 예방을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된다. 손해 예방 방지의 필요성과 자, 긴급성. 자, 인용 요건은요. 이중 가설 이론을 적용된다고 했죠. 자, 이익 형량을 해서 자, 가처분을
하후에 기각 뒤에 자 본안 판단이 본안 심판에서 인용된 경우와 자 가처분이 인용한 경우와 인용된 뒤 본안 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두 개를 비교해서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인용한다.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자 그리고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을 요하고요. 자, 권한쟁의 인용 결정은요, 권한쟁의는 7 이상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고 했죠. 자, 종전 헌법재판소 의결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자, 정당해산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자, 결정 이후, 위헌 결정의 결정 이후에도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자,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판단유탈, 판단누락 또 재심사유가 되는지 자, 견해를 변경해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죠. 판단누락,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자, 이런 것도 재심사유가 된다. 68조 2항의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했죠. 이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자, 재심은요, 자, 우리 심판 절차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서 법률을 대상으로 하죠. 자, 법률은 파급적 효력이 크다. 따라서 요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니까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정당해산 심판의 준용 규정. 민사소송 법령만 준용되고요. 형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은 준용되지 않는다. 탄핵 심판이 이제 형사소송이 준용되고 권한쟁의랑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법도 같이 준용되는데 자, 정당해산 심판은 민사소송 법령만 적용된다. 정당해산 심판에 법률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청산할 수밖에 없겠죠. 조야,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니까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부진정 입법부작위.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이 있는 거죠. 법률이 있는데 불완전, 불충분한 거다. 따라서 그 법률 그 자체에 대해서 68조 2항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가능하다고 봤죠. 진정 입법부작위 아니고 부진정 입법부작위 가능하다. 간수법. 간수법이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느냐? 간수법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서 헌법재판소는 된다고 봤는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간수법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법원이 정하게 되니까 이거는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죠.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의 태도가 다르다.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성. 과거에는 한정위헌 청구 안 된다고 했는데, 견해를 변경해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요. 다만, 단순히 법률 포섭이나 적용 문제, 아니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건안 된다고 했죠. 재판헌법소원 금지한 취지를 보건데, 이런 건안 된다.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한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재판의 전제성에서 재판은요, 형식, 판결이든 결정이든 명령이든 상관없이, 본안 판단이든 소송 절차든 재판을 불문하고요. 종국 결정이든 중간 재판이든 상관없이, 모든 재판,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모든 재판을 의미한다. 재판의 전제성은요,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봤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 규범 통제의 그 성격을 강조했죠. 재판의 전제성 관련 다른 내용의 의미가 뭔가? 재판의 전제성은 개적다라고 외우라고 했죠. 개적다. 구체적 소송 사건이 계속 중일 것 법원에 그 위헌 여부 문제가 되는 법률이 적용될 것그 재판에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 이게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라고 했죠. 개적다.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는 뜻은 뭘까요? 라고, 결주이네요라고 외워보세요. 결주이네요.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결론 또는 주문 또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 재판의 내용과 효력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걸 결주이네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위헌 법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지만요. 예외적으로 간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에 따라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 결정이 되거나, 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재판이 바뀔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내적 관련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근정된다. 간접적인 데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따라서 재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당해 소송이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재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각하될 수밖에 없으면 계적자의 계에 계속 재판이 계속 중이 이제 충족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각하되는 게 불분명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재판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기재된 이유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죠.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법률 조항을 법원이 위헌 제청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이제 법원이 위헌 제청하면은 법원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 된다. 따라서 이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항소심에서 임의 조정, 당사자 합의 하에 이제 양보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임의 조정이죠. 임의 조정하면은 자, 1심에서 적용된 법률을 적용되지 않았죠. 계적대에서 적용 X. 게다가 이제 임의 조정하면 이제 소송이 종료되니까 계속 중도 아니게 되죠. 둘 요건 다 충족하지 못했다. 따라서 재판 전제성이 되지 않는다. 재판 전제성에 관한 법원 견해, 요걸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있는지. 견해를 존중을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부정할 수 있다.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법률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처분의 근거법률이 이원인지 아닌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법률이 이원인지 아닌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아니어서 취소사유라고 봤죠. 처분 근거법률의 유연성 여부는 취소사유다. 취소사유인데, 취소사유는 제소기간에 적용되니까 제소기간 도과하면 더 이상 이제 행정행위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데 무효확인 소송 가봤자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수 없다. 아, 계적다에 다죠.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수 없으니까 이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위의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때는 대법원을 거쳐야 된다고 규정돼 있죠. 위헌 제청할 땐 재판 정지된다고 이제 이것도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긴급할 땐 종국 재판을 제외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 제청 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죠. 항고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하라고 했죠.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효과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된다. 비형벌 법규는 원래 원칙 장래효인데요.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헌 결정에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당연히 소급효가 인정돼야겠죠. 그리고 소송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당연히 이것도 소급효가 인정돼야겠다.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통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적용 소급효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요거는 판단이 유한다.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불처벌의 특례에 대해서 이것도 형벌 조항이라 원래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처벌을 받지 않는 특례니까 이게 소급효 인정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신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 부과 근거 조항의 이원 결정 이후에 체납 처분 자체에 대한 근거 조항에 대한 이원 결정이 없었더라도 이거는 요 조세 부과 근거 조항에 대한 이원 결정 취지상 체납 처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다.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이제 사례 문제였는데요. 간통죄 처벌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더 이상 이제 형벌을 통해서 이제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혼인이라든지 성에 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런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간통죄 처벌 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위헌 결정으로 바로 유죄 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위헌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고요. 의견 대립하는 경우 앞에서 봤듯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부터 해라. 단순 이원이 유리하니까 3,
그 다음 유리한 거, 헌법 불합치니까 4, 7, 헌법 불합치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소급표, 좀 전에 봤죠? 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에요. 있는 날이 아니라 다음 날로 소급한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취임 선서 의무에서, 이건 헌법상 의무이긴 한데요. 성실성, 대통령의 성실성,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 어렵죠. 성실성 여부는. 따라서 이거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민 신체 안전 보호 의무로부터 구체적으로 행위 의무가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구조 활동을 직접 해라. 이런 건 나오지 않죠.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 건. 탄핵 심판의 소추 위원은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되죠. 헌법재판소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는지, 소추 사유, 사유에 대해서는 구속을 받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도 소추 사유의 구속을 받는다. 다만, 소추 의결서에서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 법 규정, 법에 대한 판단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겠죠. 재판소가. 따라서 법 규정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소추 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 체계에 구속받지 않는다. 소추 사유 자체의 구속을 받는 거지. 소추 사유 체계, 분류된 소추 사유 체계에는 구속받지 않으니까. 자,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해석할 것인지. 자,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 탄핵 심판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되면요. 기각 결정을 하죠.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을 한다. 이것도 법 규정이 있는 거고요. 별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한 게 위헌 위법이냐? 자, 요 조사 거치는 거는 국회법에 국회 재량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위헌 위법이 아니다.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소추 사유가 다수일 때 사유별로 발의할지 여부는 의원의 자유로 있다고 했죠. 의원들 자유다. 따라서 이거를 분리해서 할지 하나로 할지 이건 다 국회의 자유에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요, 좀더 엄격한 법 위반의 중대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은 권능이 막강하죠. 대통령 없으면 또 국정 혼란이 좀 마비될 수 있으니까. 자,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 보건대. 자,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게 요구된다. 불문헌법을 위배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자, 불문헌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자, 불문헌법 위배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정당해산 심판에도 가처분 허용된다고 했죠.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봤어요. 정권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과 자, 의원과 의장 간의 분쟁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가 된다고 봤죠. 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 상호 간, 헌법재판소의 국가기관 상호 간은 예시 규정이다. 예시적 조항이니까. 자,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국가기관에 속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국가기관에 포함된다. 자, 국가기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될 것. 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받을 것. 자, 국가기관 간 다툼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자, 이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 국가기관에 해당한다. 자,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은 어때요? 자, 이거는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라고 봤죠. 자, 지자체 상호 간은 상이한 권리조차라고 했죠. 상이한. 상이한 권리주체를 의미하니까 지방의회나 동일한 지자체장 간의 내부 분쟁 같은 경우에는 상이한 권리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라고 봤고요.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죠. 지방의 의원, 의장 간의 권한쟁의도 마찬가지죠. 같은 지방의회에 속속한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 아니다. 지자체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을 규정한 이 헌재법 조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 이거는 한정적 열거석 조항으로 봤어요. 자, 이거랑 비교해야겠죠. 국가기관이랑. 자, 국가기관은 예시적으로 봤지만, 자, 헌재법상의 요 지자체 상호간은 예시적이 아니라, 자, 한정적 열거석으로 봤다. 자,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법률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에 따른 요 헌재법이, 예. 지방자치단체를 한정하고 있는 건, 야, 이거는 예시적이 아니라, 그래서 한정적 열거적 조항이다. 따라서 이 교육감과 지자체 사이 권한쟁의도 헌법재판소 관장하는 권한쟁의가 아니라고 했죠. 같은 지자체 소속이다. 내부 간의 분쟁이 불가할 뿐, 지방자치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아니다. 자, 국가기관 상호 간은 예시적 조항이라고 했죠.
자,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헌법재판소 법에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데, 그건 그래서 예시라고 본 거예요. 국회의원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자든요. 자, 이렇게 국회의원도 그래서 국가기관에 속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국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이 선출한다고 돼 있죠. 헌법에. 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또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정당 어때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했죠.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자, 일반적인 사적 정치적 결사고,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이제 법적 성격이 인정되죠.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을 볼수 없다.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 아니죠. 헌법상 교섭단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국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데요. 헌법에 의해 설치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 국민이요. 국민도 헌법에 설치된 기관 아니죠. 국가기관 아니죠. 국민은 헌법을 제정하는 제정권자일 뿐, 헌법에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각급 선관위는 헌법에 규정이 있죠. 각급 선관위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은 자,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독자적 권한을 가질 것. 분쟁 해결 방법이 없을 것. 이걸 요건으로 한다. 자, 오로지 헌법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만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거고,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된 기관은 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요 법에 의해서만 설치된 거라서, 자,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했고요. 자, 국회의 동의권. 요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재산과 소송 담당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자, 의장을 대리하여 가결 선포한 행위를 한 국회 부의장에 대한 피청구인 역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피청구인이 되려면 법적 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라고 했어요. 법적 책임이 있어야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자, 부의장은 의장을 대리한 거니까, 자, 이 대리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은 의장한테 가죠. 법적 책임은 의장한테 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야 된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임위원회도 헌법에 규정이 있죠. 헌법에 설치되고, 자, 권한,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에. 자, 의원 심사 권한도 국회법을 따로 독자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죠. 상임위원장에. 이게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 권한이다. 따라서 의장을 상대로 할게 아니라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야 된다. 따라서 출입 봉쇄하고 의사를 진행한 요 상임위원장 권한쟁의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했죠. 자,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에게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권한쟁의 심판은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청구 적격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함부로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순 없다라고 했죠. 자, 법률의 재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은 누구냐? 자, 법률 재개정 행위니까 이건 국회겠죠, 국회. 자, 법적 권한, 책임을 갖는 자가 피청구인 적격이 된다. 자, 법률 재개정 행위는 국회가 그래서 피청구인 된다. 권한쟁의 요건으로 피청구인 처분에 규범의 재정 행위도 포함된다고 했죠. 단순한 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것, 입법 행위, 법률 그 자체도 예, 그래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부작위에 대한 권한 쟁의가 적법하려면 이 부작위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부작위에 대한 권한 쟁의가 가능하다. 자, 정부의 법률안 제출 행위는요, 법적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행위라고 했죠. 자,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법적 지위, 청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어야 그 처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부의 법률 제출 행위는요, 사전 준비 행위고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가 아니다. 장래 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확실히 예정돼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해 권한 침해 위험이 있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도 인정된다 했고요. 자, 권한쟁의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요한다고 했죠. 자,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도 포함된다. 자, 기관 위임 사무는요, 국가사무라고 했죠. 이 국가사무 집행하는 요 지자체장 상대로 지자체가 권한쟁의 할수 없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로 한정된다. 자,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사무니까 지자체에게 권한이 없죠. 심의 피고할 건이 대외적 관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지, 심의 피고할 건은 대내적 관계에서만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동의 없이 대통령의 조약을 체결한 게 심의 피고할 건 침해는 아니다. 심의 피고할 건은요, 국회 내부의 의사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내적으로만 침해될 수 있고 대외적인 관계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 동의 없는 조약 체결은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거지. 자, 국회의원의 심의 피고할 건을 침해한 게 아니다. 따라서 심의 피고할 건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고요. 자, 재산다 소송 넣는다 안 되니까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본인의 이름으로 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수 없다. 전자정보 시스템에 법률한 수리 행위만 접수한 거, 법률한 접수 수리한 행위만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봤죠. 자, 심의 피고권을 침해하려면 심의 피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한 수리 행위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안건을 부의해야겠죠. 안건을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심의 피고권을 행사할 단계에 이르렀다. 자, 그런 거 없이 법률 수리 행위만 한건 그래서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반대 토론을 요구했는데 그런 거 반대 토론 허가 없이 의결도 없이 바로 진행하면 이제 가결 선포 행위는 당연히 심의 피고권을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제 이건 이제 헌법 원칙을 이제 위반한 건 아니어서 이제 무효는 아니다. 자, 의장이 원안과 별개 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 선포한 게 심의 피고권 침해이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자, 별개 의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한 선포한 게 이제 명백히 별개 원안을 이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정안으로 이제 가결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건 심의 피고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우리 법 규정상 수정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수정에 관한 것은 이제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자, 그런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수정안이 원안과 이렇게 명백히 차이 나서 이제 원안과 별도의 취지를 갖는 게 아니라면 요거는 이제 수정안을 가결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심의 피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사업. 자, 군공항이니까 국방사무라고 했죠. 국방사무는 국가사무다. 자,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지 않는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기간은 60일, 180일로 외우라고 했죠. 60일, 180일이다. 자,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 심판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자,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자,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했죠. 반복 위험이 있고 침해의 반복 위험과 자,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심판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거 헌법 소원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가처분 허용된다고 자 명시적으로 됐다고 가 정권 가라고 외우라겠죠. 정권 가 권한쟁의 심판의 정족수는요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는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인용 정족수도 똑같아요. 다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심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 심판 절차 종료한다고 봤죠. 1심 전속적이라고 했죠. 자, 심의 피고할 권한 이런 거 자, 청구인에게 1심 전속적인 거라서 수개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 절차 종료된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취소 결정이 제3자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죠.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적 안정성과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게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